이 박스는 뭘까요? 정말 무거운 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아들 자가격리 중입니다. 자가격리 구호품인데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처음 봤습니다.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가 10일 정도 공무원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서류가 왔고요. 광명시에서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이라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머무시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광명시에서 마련한 작은 정성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계속 잘 지켜주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편지가 안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 안내에 대해서 코로나19 재난 심리 지원 상담 서비스 안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정성스럽게 포장되어진 이런 가방이 있네요. 즉석밥이 양이 정말 많네요. 즉석밥이 하나 둘 셋 넷다 여 일곱 여덟 개. 죽도 있고요. 죽도 야채죽 쇠고기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용 참치가 있고요. 즉석 3분 짜장, 3분 짜장 두 개, 카레 한 개, 진라면 한 번들, 비비고 육개장, 사골곰탕, 사골곰탕이 세 팩이 있고요. 컵밥이 있습니다. 컵 연천미트 햄도 두 개가 있고요. 초코파이 12개짜리 고칼슘 두유가 네 팩이 있습니다. 비비고 전복죽 있는데요. 이 가방 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풀러보겠습니다. 쭉 열어보면 어이고 여러 가지가 구호 물품이 쏟아지는데요. 화학 폐기용 비닐봉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살균 소독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KF94 마스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요. 수시로 이제 체온을 체크할 수 있는 체온계가 여기 또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방도 중요하지만 자가 격리자들한테 정말 소외감 없이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해 주신 국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가 격리 잘 마치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가격리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국가로부터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 또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자가격리가 된 우리 아들 구호 물품을 언박싱 해봤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 소소한 이야기